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을 동의하냐 안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 의견임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냥 예, 네. 아니요로 답하세요. 본인 동의합니까? 지금 현재 형태라면 저희가 충분히 의견이 개진이 됐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 우리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를 지나오면서 지금 경찰이 과거의 경찰에 비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과거와 비교를 하시는 그렇죠. 과거와 비교해서 불신을 받고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럼 잘 돼가는 경찰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그렇다 한다면 경찰청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는 국민을 위해서 또 경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한다는데 그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이미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네. 외부적인 얘기 말고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후보자가 동의하냐 안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설치 과정에 저희는 충분히 당사자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표명했고 아이, 본인 후보자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을 동의하냐 안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 의견임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냥 예, 네. 아니요로 답하세요. 본인 동의합니까? 지금 현재 형태라면 저희가 충분히 의견이 개진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 더 좀 더 나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정당한 시민활동이나 또는 노동자 활동 등 정치활동을 탄압할 것이 우려돼요. 그 우려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돼서 정당한 정치활동을 탄압할 것으로 우려가 돼. 그렇다 한다면 이 신설을 동의합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까 동의합니까? 네. 안 합니까?라고 무대 물어보잖아요. 네. 의원님께서 앞에 전제를 해주신 전제를 해서 내가 얘기한 네. 거 아니에요. 그 전제하신 부분과 경찰국 신설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물어보는 질의 자체가 이렇다고 전제한다면 네. 동의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경찰국이 향후에 정당한 정치 활동을 탄압할 것으로 우려가 돼. 그런 전제하에서 경찰국 신설을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제가 자, 새로 네. 그 경찰국의 국장으로 김순호 국장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과거에 그 노동활동도 일부 했던 것 같은데 이 녹화 과정을 통해서 이 뿌락주 활동을 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로 특채된 이후에는 정당한 정치 활동을 탄압해왔고 또 대공수사과에서 근무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과거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 경찰국 신설되는 경찰국의 국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그런 배경에서 임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김순호 국장 임명에 대해서는 저도 청장 후보자로서 추천 협의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추천하셨습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가 알고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았잖아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보도가 됐고 또 본 의원이 지적했으니까 알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알게 됐으면 그 인사가 잘 됐다 못 됐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검토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뒤집어 보니까. 그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를 그 노태우 정부가 이적단체로 몰아 총 18명을 불법 연행하고 15명을 구속 탄압한 그런 인노의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89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후에 또 이런 탄압할 때 아까 얘기했던 김순옥 국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이 인노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4월 29일 인노의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대한 재심, 재판 결과 대법원에서 인노에는 이적단체가 아니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에 경찰들은 이거를 이적단체로 규정을 했고요. 또 일부는 불법으로 연행을 해서 또 고문 등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얘기 증언에 의하면은 거의 열흘간 잠을 재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추모기였지만 최동 열사부는 스스로 분신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경찰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된 신념이나 그 당시의 정권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우리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그게 보충 질의 시간에 활용을 해 주시고요.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추가 질의 시간은 지금 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 상점 서울샵.net